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여기죠. 일단 아이다를 나중에 보고 레일라부터 볼게요. 레일라, 저녁별의 아름다운 사색. 레일라부터 보겠습니다. 오, 야 진짜 딱 중동 그 느낌이랑 딱 맞네. 그 점집 그 소녀 있잖아요. 진짜 딱 그 느낌 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중동에서 이제 점 봐주는 그런 느낌. 막 무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점, 점. 네, 엘프네요, 얘도. 마제지른 대학원생 같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보시면 이제 얼음 속성이죠? 특이하게 이제 수메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얼음 속성입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메르에서 딱히 얼음 원소가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머리에도 보면은 어떤 아카데미아의 학자지 않을까. 저녁별의 아름다운 사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그 별을 관찰하는 그 학파가 있잖아요. 그 학파가 아닌가 싶은데 무슨 학파인지 기억이 안 나. 말해보면 나올려. 그녀는 늘 논문을 작성하고 천문도를 그리느라 미쳐버릴 것 같다고 불평하지만 싫은 마음이 강해서 뒤처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한다. 그녀의 속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 자칭 별 하늘의 축복이라는 신비한 소녀. 밤 꾀꼬리 자리. 맞네.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의 그 학파 중에 별 하늘을 그 관찰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 출신인가 봐요. 진짜 대학원생이. 이 얼굴이 진짜 괜히 찌든 게 아니었네. 진짜 대학원생이. 르타와 히스트 학부 점성학 1호. 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성 아닐까요? 5성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메인스토리 PV에 나왔던 애들이 다 5성일 것 같고 이제 새로 나오는 애들은 거의 4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안 나온 애들이 많잖아요. 뭐 아라이탐도 있고 데이아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아마 4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얘는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풀하고 이제 얼음 반응이 없으니까 풀하고 얼음 반응이 없는 시점에서 얘가 얼음 캐릭터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 캐릭터들이랑 써먹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얼음 벚구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얼음 벚구가 지금까지 없었긴 했거든요. 얼음 벚구가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초 얼음 벚구 캐 나오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얘가 4성인지 5성인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수메르 메인스토리 PV에 나왔던 애들이 전부 다 5성으로 나온 상황에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캔디스도 안 나왔다가 나오고 예 레일라도 안 나왔다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4성이지 않을까. 아마 4성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주목해볼 점이 수메르에서 풀하고 얼음이 원소 반응이 없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원소 반응을 일으켜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예전 캐릭터들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얼음 캐릭터인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얼음 벚구가 현재 없는데 얼음 벚구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최초의 얼음 벚구캐가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좀 집중을 해볼 수 있겠다. 이거 두 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다. 천문도를 그리느라 미쳐버릴 것 같다. 클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명 더 있긴 합니다. 엘프 그 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가, 그 나타 대표 캐릭터 그 얀사 걔도 있고 앨리스도 엘프고, 그리고 뭐 풀치넬라는 뭘 엘프라고 봐야 될지 뭐 고블린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풀치넬라도 귀가 그렇게 돼 있긴 하고요. 그쵸, 나이다도 엘프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인기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성 캐릭터들 수메르에서 나온 애들 보면은 다 역해네. 수메르 사성 아직 남캐 없지 않나? 근데 아마 걔가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그 돌이 집 지어준 애 캬베? 걔가 아마 남캐이지 않을까 싶은데, 캬벤가 캬벤가 걔가 아마 남캐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사성이 콜레이, 캔디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사성이라고 한다면 레일라니까 다 역캐네. 지금 아닌 척 하면서 육 땡기네. 아무튼 레일라는 이렇게 됐고요. 야, 그리고 나이다가 3.2에 나올 걸로 이게 오피셜이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3.2 나이다? 정화의 하얀 풀? 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 정화의 하얀 풀. 진짜 인기가 없을 수 없게 나왔다. 애초에 지금 아니 셔틀콕이라니요. 다다다요? 다다다는 무조건 하겠죠. 애초에 지금 도리도 다다다 하는데 얘가 다다다 안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포지션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신들이 4명이 나왔는데 벤티 종려, 라이덴, 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이다가 완전히 막내 포지션이잖아요. 얘가 이제 집정관들, 흔히 말하는 7신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나이다가 이게 막내 포지션으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나이다는 그래서 아마 인기 좀 많긴 할 거예요. 되게 많을걸요. 물론
인기랑 매출이 비례를 하려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얘는 성능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지 않을까. 아래 설명이 어떻게 적혀있을까? 그녀는 백성을 지나치게 신경쓰거나 애지중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수메르 신으로서의 책임감은 인정할 만하다. 가장 젊은 신도 이러한데 그 히스테리나 부리는 녀석. 폰타인 최고의 심판관 뇌빌레트. 히스테리나 부리는 녀석. 물의 신 빌더파데. 물의 신이 히스테리나 부린다. 히스테리? 히스테리 부리는 캐릭터가 누가 있지? 히스테리요? 뜻을 찾아볼까? 신경증의 하나. 정신적 원인으로 운동마비, 실성, 경련 등의 신체 증상이나 건망 등의 정신 증상이 나타나며 정신적인 원인으로 일시적인 일어나는 병적인 흠뻑 상태의 통치. 짜증스러운 성격. 주로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의 구조의 소유자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짜증 많이 부린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짜증을 많이 부린다? 분조장? 아니 분조장은 아닌 것 같고 괜히 막 짜증 부리고 이런다는 것 같은데 예민하다? 예민하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로데이아가 원래 모래신의 그 최고 종복이었는데 지금 모래신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갔으니까 그것도 뭐 관련이 있을까 싶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게 폰타인에서 아니 그 수메르에서 사람들이 이제 붕괴 모티브를 많이 따오니까 그 메비우스라고 있어요. 붕괴 메비우스라고 있는데 얘가 초록색이란 말이야. 얘가 이뻐가지고 얘 모티브를 좀 따오면 안 되냐라고 사람들이 좀 얘기가 많았는데 뭐 그런 건 없었죠. 지혜의 주인 자리.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백성을 이끌 자격이 있는 신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지식을 학습한다. 금단의 위협이 날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수메르의 수많은 생명들을 직접 보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오로지 꿈속에서만 다채로운 세상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영혼의 정토에서 그녀는 햇빛과 산들바람을 벗으로 삼고 인간과 동물의 친구가 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하며 방금 배운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자신이 동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꿈속에 쏟아부었으나 아무리 떠들썩한 밤을 보내도 결국 고요한 아침은 찾아옵니다. 막 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일어서는 순간 고독이 한파처럼 엄습해와 그녀는 양 어깨를 끌어안는다. 그녀를 완전히 깨운 것은 허공에서도 들려온 희미하고도 이상한 소리였다. 꿈속의 꿈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갇혀있네.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키워드가 금단의 위협. 금단의 위협이랑 그리고 지금 아이다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동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꿈속에 쏟아부었는데 꿈이 깼어. 그래서 외로워서 몸을 끌어안았는데 그것도 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꿈의 꿈이었던 거죠. 되게 불쌍한 신이긴 하네. 근데 나이다가 되게 빨리 나왔으면 좋긴 하겠네요. 얘가 나와야지 좀 이야기가 더 풀리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얘는 완벽하게 막내 포지션은 잘 잡았다. 가장 젊은 신도 이러한데 그 히스테리나 부리는 녀석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일곱 신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네. 벤티랑 종려랑 라이덴부터 시작해서 물의 신까지 이러면은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소녀가장 이미지가 제대로 바뀌긴 하나보다. 가장 젊으니까 제일 정상 아닐까요? 요즘 말하는 그 MZ세대인가? 그래서 아무튼 나이다랑 레일라랑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지금 보여줘버리면은 언제 나오냐? 아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지금 레일라도 아마 얘가 아마 지금 법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얘가 법구로 나온다고 친다면은 나이다가 법구로 나오려나? 나이다가 법구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상상이 안 가거든요. 한손검이나 양손검? 나이다 활 쓰면 어울릴지도. 창? 꼬맹이 창캐가 있었나? 꼬맹이 창이 없지 않았나? 근데 아마 창은 안 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법구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들 보면은 벤티 활, 종려 창, 라이덴 창이잖아요. 활 창 창이잖아. 활 하나 창 둘이라서 법구 아니면은 그나마 한손검. 근데 법구가 아마 제일 유력하겠죠. 법구나 한손검이 제일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 나이다랑 이 레일라 얘 나왔으니까 아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라이탐이 나올 거냐 데이아가 나올 거냐도 봐야 될 것 같아요.